LA부터 뉴욕까지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2인조 팝밴드 레인이 국내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작년 10월 국내 한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가졌던 바 있는데요. 당시 헤드라이너로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레인이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한국 무대를 찾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31일 레인이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First the Moon Then the Star라는 아시아 투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오는 8월 10일 홍콩을 시작으로 펼쳐질 레인이의 아시아 투어, 방콕과 싱가폴, 도쿄 등을 거쳐 오는 8월 22일 서울에서의 공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레인이의 무려 네 번째 단독 내한 공연,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작년 10월 내한 당시에도 팝업스토어와 팬사인회, 국내 인기 아이돌과의 콜라보 등 국내 팬들에게도 또 한 번의 강한 인상을 남기고 떠난 레인이 이번 8월 내한에서는 VIP 미드앤그릿 이벤트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레인이의 8월 내한 공연, 오는 6월 16일 정오부터 티켓 예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래퍼 파디슨 폰테인과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실력파 래퍼 메건 디 스텔리언. 그런데 얼마 전 뜬금없이 축구선수 로멜로 루카쿠와 열애설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월 29일 열린 인테르 소속의 축구선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결혼식. 이날 결혼식에는 메건 디 스텔리언과 인테르 소속의 유명 축구선수 로멜로 루카쿠도 자리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 내내 함께 붙어있었고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외신에서는 제이지가 설립한 레이블 락네이션이 오작교 역할을 했다는 추측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루카쿠는 지난 2018년부터 미국 내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락네이션과 계약을 맺었고 메건 디 스텔리언은 지난 2019년부터 락네이션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연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메건 디 스텔리언과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둔 로멜로 루카쿠. 두 사람은 아직 열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봉을 3주 앞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이자 지난 2018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후 무려 5년 만의 후속작인데요. 실력파 힙합 프로듀서 메트로 부민이 이번 영화의 사운드 트랙 참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총괄 음악 감독을 맡은 메트로 부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러스트로 그려진 피처링진의 모습을 업로드했는데요. 이번 사운드 트랙에는 레전드 나스와 릴 웨인, 아이콘 에이셈 라키와 퓨처, 피처링 섭외 1순위 돈톨리브와 나브, 핫한 뮤지션 코이 르레이와 위즈키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인물 릴 우지볼트와 오프셋, 21 세비지와 2체인즈, 여기에 지난 1편에서 히트곡 선플라워를 부른 스웨리 등 대형 힙합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초호화 아티스트들이 포진되었습니다. 사운드 트랙 라인업 공개와 더불어 지난 1일에는 나브와 어 부기 윗다 후디, 스웨리가 참여한 콜링을 선공개했는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는 영화와 함께 선공개곡 역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카메오로도 등장할 예정인 메트로 부민, 호평을 받은 1편의 사운드 트랙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북미 기준 6월 2일 개봉 예정, 사운드 트랙 역시 같은 날 공개되며 국내에서는 6월 21일 개봉될 예정입니다.